나의 검을 받아라. 슝 슝 챙. 레어털을 깎아줘야겠다 생각했던 게 원래라면 나는 고양이 털을 건드리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? 아직 애기라서 미용할 생각이 없었는데 막 미용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 깎는다는 건 아니고 레오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알다시피 얼굴 주변에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밥 먹을 때 사료에 닿고 물 먹을 때 사료에 닿았다가 또 밥 먹으러가 또 사료에 닿았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하는 애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. 근데 목욕을 시킬 생각도 있어. 원래 처음에 목욕을 시키는데 너무 애기라서 원래 고양이 애기 때는 목욕 최대한 안 시키는 게 좋거든. 애기들은 체온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목욕 시키는 것보다 그냥 털을 조금 그냥 잘라주는 게 낫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고 있는 레오의 털을 예쁘게 깎아줄 생각입니다. 레오야. 아유, 의자가 좋네. 잘 굴러가네. 아니, 방향이 종이 아닌데. 몇 번 깎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털이 엄청 길어. 그리고 얼굴 밑에 여기가 꼬실꼬실한 거 보이지? 이게 처음에 왜 그런가 왜 그러고 했는데 자꾸 물 닦고 사료 닦고 물 닦고 사료 닦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눈빛. 너도 냄새 나는 건 싫지? 아 귀여워. 일단은 예쁘게 빗어줄게요. 일단 냄새 나는 부위를. 왜 뭐 안 잘리냐? 고객님 많이 머리 많이 자르셨네. 아, 여기 냄새 나는데 위주로. 아 레오도 좋은가봐. 너도 냄새 났지? 맞지? 옳지. 들고 있어. 옳지. 레오야 괜찮아? 아니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웃겨. 약간 충격받은 것 같아. 좀 진짜 안 나는데 진짜? 와 진짜 너 여기 때문에 안 난 거 맞나 봐 레오야. 엄마가 진짜 잘라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. 오 반대쪽 잘라야 되는데 뭐 좀 들어줄래? 옳지. 오 예쁜데. 아니 엄청 많이 잘랐는데 너무 털이 기니까 티가 안 난다. 이 목 밑에 털이 없어. 너 왜 이렇게 오늘 얌전하냐? 어? 귀엽게.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 레오 안기는 거 싫어하거든? 근데 미용하는 게 좋나 봐. 됐나? 레오야 털 내가 해주고 너무 긴 거 아니냐 진짜. 내가 너 그루밍 안 하는 거 인정해줄게. 엄마가 너 좀 크면은 목욕 자주 시켜줄게. 나 같아도 그루밍 못하겠다. 이거 좀 예뻐진 거 같은데? 너구리 원래 저렇게까지 안 순한데 자르는 게 마음에 드나 봐 진짜로. 원래 레오는 들면은 팽 이러고 도망가거든? 원래 내가 오늘처럼 레오를 많이 안은 적이 없어. 짜잔. 코코야 코코도 하고 싶어서 왔나? 코코도 하고 싶어서 거기서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. 불안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무도. 어떻게 고양이 성격이 이렇게 다르지? 똑같이 키웠는데? 어? 이거는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니까. 얘는 그냥 다 싫은 거야. 다 싫어. 나의 검을 받아라. 슝 슝 챙. 짜잔. 이렇게 미용을 완성을 했습니다.